2023년쯤에 서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이곳을 지날 예정이다. 다만 시가지인 동지역이 아닌 당진시의 외곽에 합덕읍으로 지나가며 역도 논밭 한가운데 합덕역 달랑 하나만 지어질 예정. 오늘의 콘텐츠는 당진시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 좀 들어보셨나요? 자주. 네, 나무위키 아주 좋은 곳이죠. 나무위키의 정보를 신뢰하는 편? 어느 정도? 80%. 충청남도 내포지역의 위치한시. 시의 이름은 과거 신라시대에 금나라와 교육하던 한부였던 데서 유래했다. 간척사업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2012년 시 성격 이후에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던 중. 관련? 갑자기 2011년까지 부셨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로 당진군을 마침내 꿈에 그리던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이는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실시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세 번째로 군 전역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사례이다. 이후 칙칙하고 낡은 황토색이었던 군청에서 시내 외곽에 지은 크고 아름다운 시청 건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구군청 부지는 철거가 되고 청년 나래센터로 활용된다. 나래센터 가봤나 다들? 아, 너 몇 번 가봤어? 청년들한테 뭐 직업 교육이나 적절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방송 촬영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청년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되게 잘하시네요. 간척 사업 이전 당진은 바닷물이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이었다. 지금도 당진시는 시 경계의 3분의 2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다 과거에는 전국에서 가장 조차가 큰 아산만의 특성까지 더해져 지금은 내륙으로 취급되는 당진읍 합덕읍 지역에서도 밀물 때마다 서해로 나갈 수 있는 나루터를 운영할 정도였다. 거기에 북서쪽으로 튀어나온 반도적 특징으로 육로상의 이동은 매우 불편하여 섬이 아님에도 해로로의 접근이 육로보다 편리한 묘한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 탓에 한국사에서 거의 비중이 없는 조용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되자 당진에게도 빛이 오기 시작했다. 2000년 서해대교가 건설되어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과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당진은 새로운 산업단지 후보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 여러 철강 회사들을 유치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 들어서는 현대제철 고로까지 완공되면서 당진은 포항, 방향에 이은 국내 제3위 철강산업도시로 부상했다. 2003년 초 버스터미널이 원당지구로 이전되고 2012년 초 시승격을 계기로 시청까지 수청지구로 빠져나가면서 구시가 지위의 침체기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시청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도로 및 건물의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낡고 추측했던 모습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버거킹까지 오픈해서 버거킹 최고! 당진의 자랑이지. 아니야,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당진의 자랑은 롯데리아라고. 그러니까 버거킹 오픈한 데 가지고 이슈가 되었어, 정말로? 아니, 이슈 되지 않나? 버거킹이 진짜 쉬운 게 아니야. 2023년쯤에 서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이곳을 지날 예정이다. 다만 시가지인 동지역이 아닌 당진시의 외곽에 합덕읍으로 지나가며 역도 논밭 한가운데 합덕역 달랑 하나만 지어질 예정. 2021년부터 세미프로 축구팀인 당진 시민축구단이 대한민국 4부 축구리그인 K4리그에 새로이 참가한다. 홈구장은 당진 종합운동장을 사용 중. 개성초, 신평중, 신평고로 이어지는 지역의 좋은 유소년 선수 육성 체계를 성인 선수단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점에서 어드밴티지를 얻고 있다. 창단 첫 해의 승격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며 2022년부터는 3부리그인 K3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당진시청 배드민턴 팀과 테니스팀이 있다. 배드민턴은 당진초, 당진중, 당진정보고, 당진시청으로 이어지는 육성체계가 잘 잡혀있고 권순우 선수가 당진시청 테니스팀 소속이다. 실제로 한번 직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랑 있더라?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던 것 같은데? 거의 이겼죠. 거의 다 이겼죠. 거의 이겼어. 그때 9연승 할 때인가 뭐 그쯤 갔었거든요 제가. 당진이 이제 진짜 개성초, 신평중, 신평고 까지 엘리트 축구를 책임져주는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축구 꿈나무들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닌가. 당진은 배드민턴도 맞아요. 괜찮잖아. 전용 구장이 있어가지고. 당진 캐릭터 바꿔줘야겠다. 당진 시청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당진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메인으로 밀고 있다. 당진이. 당진이가 2021년에 복덩이 박사의 저주를 받았나? 그래가지고 어려졌어. 원래 20대였단 말이야. 사회 초년생. 근데 당진이가 10살로 어려졌지. 젊은 매술. 나 그런 거 같다. 대박. 이제 마지막으로 출신 인물? 당진 출신 인물은 지금 제일 핫한 아이키지. 또 스포츠에서 권순우 선수 또 빼고 갈 수 없으니까. 권순우 선수 요즘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키나사비가 당진이야? 그렇죠. 나도 이거 보고 알았어. 뭔지 몰라. 래퍼. 딱 출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